혹시 캠퍼 생활을 몇년 정도 하셨어요? 캠퍼 생활은 한 5년 됐고요. 그럼 캠핑 그렇게 5년 정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직접 차리시게 되셨어요? 캠핑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쵸? 그리고 너무 더러워요, 일단은. 그래서 캠핑장 캠퍼들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자연을 만들고자 네. 아이들이 그 다치지 않는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애완견들도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컨셉은 그 애완, 저희도 강아지를 키워서 좀 줄을 풀고 돌아다니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마음대로 풀어놓을 수는 없고, 그리고 위쪽에다가 애견존을 따로 만들려고 이제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간혹 곳곳에 이게 뭐 연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글램핑처럼 왜 노르디스크 텐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근데 다른 곳의 글램핑하고는 약간 틀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만드실 생각을 한 건지. 일단 노르디스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는 감성 캠핑을 좋아해서 지금 처음에 시작도 노르디스크 텐트로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 텐트를 하나하나 이제 구입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공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안에다가 뭐 기본 용품, 뭐 카페트, 그리고 매트, 그리고 등, 그리고 그릇, 가위, 집게, 뭐 화로 이런 것들을 넣어드리면 사람들이 오셔갖고 이불만 가지고 오셔갖고 하룻밤 철수하는 고민, 설치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노르디스크를 체험할 수 있게끔 이제 시즌제로 텐트가 오래가는지 않아갖고 글램핑처럼 저희가 첫 시즌에 노르디스크 텐트로 이제 기획을 한 거고요. 조만간 노르디스크 텐트는 뺄 예정이고 다음 텐트를 또 이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시즌 1 이제 끝나고 시즌 2가 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시즌 1, 2, 3, 4 뭐 이렇게 하실 마음은 있으신가요? 마음만 있습니다. 텐트는 어디 텐트가 아직은 정해진 건 없고요. 그 브랜드가 프로포즈를 서로 이렇게 받아야 뭐 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컨택되고 있는 텐트 브랜드들이 몇 개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지금 그럼 원래는 노르디스크 몇 동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노르디스크 면 텐트는 다 있었고요. 레이사도 세 종류 있었습니다. 레이사는 블랙이랑, 그리고 레이사 2020 베이지 에디션, 그리고 레이사 레거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트가르드, 그리고 아스가르드, 와. 그리고 알페임, 바나하임, 미트가르드. 미트가르드가 20 하나랑 9.2 있어요. 두 가지, 비무르, 이든.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7개를 쳐놨다가 이제 텐트 겨울로 넘어오면서 텐트 수요자가 많아서 지금은 두 개를 빼놓고 철수한 상태고요. 그 두 개는 아스가르드 하나, 그리고 바나임인데 바나임은 지금 곰팡이 때문에 세탁소에 갔습니다. 폈다가 또 나중에 접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저희들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하지만 캠장님은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노디가 TP 형태라 무거운 거 빼고는 접고 빼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팩이 저희가 원하는 곳에 박아놨기 때문에 걸기만 하면 돼요. 지금도 그 캠핑장을 좀 더 공사를 해서 넓히고 계시는 중이시잖아요. 네,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아무래도 조경 같은 게 조금 남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캠퍼분들 오시면 또 도와주시고 또 뭐 하시고 이벤트 여시고 이러다 보면 간혹가다 현타가 와서 혹시 아, 나 이거 괜히 차렸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지금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나름 되게 그 캠퍼들을 생각하고 캠퍼들한테 좋은 캠핑 그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간혹가다 안 좋은 댓글들이 올라오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예를 들어 할로윈 캠핑 때도 이제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결국엔 제 잘못이 됐는데 전기가 나간 사건. 그래서 온수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신생 캠핑장이다 보니까 강자가를 비가 오지 않으면 씻겨지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텐트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되는데 그것도 뭐 당연히 먼지가 묻은 예용인데
그거를 고객의 입장에서 당연히 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말 죄송한데도 캠핑을 다니지 말아요. 예. 근데 제가 물을 아무리 뿌려도 그게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캠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파쇄석에 올라가거나 강자갈에 올라가면 그 돌가루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이해를 부탁드리는 건데, 이렇게 안 좋게 이제 댓글을 다시거나 말을 하시면 속상한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그리고 오늘 저희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지금 뭐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 어제도 맞아, 저녁에도 그렇고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선물을 너무 저희가 볼 때 이렇게 나눠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눠주시더라고요. 또 아이들 귀엽다고 지나가는데 하나 더 주고. 아이들 때문에 할로윈을 준비를 하고 공사도 할로윈에 맞춰서 끝냈는데 그래서 2주를 준비를 했는데 1주 이후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해서 2주에는 가지고 있는 준비한 경품들을 나눠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저희 행사는 말 그대로 캠핑 행사인데 그 금액을 다 돌려드렸어요. 행사비를 2만 원씩 받았던 거를 다 돌려드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쓰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 선물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소비하고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셨구나. 저는 이게 이벤트도 하시고 텐트 치는 것도 도와주시고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기운 다 빠지실까봐. 처음에 7월에 오픈할 때는 16개만으로 돌렸는데 그거는 감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거리가 좀 먼 위에 쪽이나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관리동을 저기 중간쯤에 놔두고 위에도 관리하고 밑에도 관리하고 그리고 사람도 더 이제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저같이 이제 텐트를 치는 걸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고 아이들 좋아하는 그런 캠지기를 한명 구하고는 싶은데 언젠가 여력이 된다면 찾아와 주시겠죠. 캠장님처럼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런 캠핑의 바나나 같은 데가 언젠가 그럼 또 2호점, 3호점 이렇게 목표를 갖고 하시는 거겠네요. 네, 지금 이것도 토목도 제가 직접 다 했고요. 아, 직접이요? 네, 데크도 직접 제가 다 만들었고 여기 글램핑에 깔려있는 테이블도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아니 그럼 캠핑장 하시기 전에 원래 본업이? 본업은 IT입니다. 와. 그리고 저희 캠핑 앱을 지금 만들어줄 개발자를 찾고 있어요. 기획이랑 디자인은 끝난 상태고요. 이제 캠핑장 앱이 저희가 출시 올해 내년 안에 출시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어요. 소통하는 캠핑 플랫폼이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일 옆에서 사람들을 텐트 치는 걸 돕고 그리고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남은 음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장작도 이제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은 여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땅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고 비는 어떻게 해서 하수로 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제가 토목 하시는 분을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공사라든지 이제 다음 캠핑장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최대한 적게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좋네. 네. 제가 너무 돈을 많이 써갖고 어디서 돈이 새는지를 이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프랜차이즈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디자인도 제가 직접을 하니까 로고도 그렇고 이제 배치도도 그렇고 이제 광고 팜플렛도 그렇고 그런 것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분 그 캠핑장을 하시려는 분한테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벤트 아직 또 남았나요? 참여하려고요. 이벤트는 이제 오늘 경품 이벤트 경품 남은 거를 조금 나눠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할로윈을 접었기 때문에 텐트 돌아다니면서 캔디 받으러 다니는 행사가 일단은 남아 있고
이제 그게 끝나는 대로 모닥불 저희가 장작을 계속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맞으신 분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추위를 녹이는 그리고 고구마를 좀 구워드릴 생각이에요. 와. 네. 네, 이따가 그러면 꼭 와서 고구마도 먹고 그리고 호박죽을 못 드려서 제가 그 남은 호박으로 호박즙을 만들었어요. 어머. 네, 그래갖고 호박즙을 나눠드릴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